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근데 페북 이제 열심히 하면 되지. 페북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민민이 안녕. 우리 큰손 민민이 안녕. 근데 페북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던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큰손은 너의 미래는 회장님과 같다 이런 뜻이랄까? 수입 뭐 5대5 뭐 이런 식일걸요? 근데 뭐 없던 수입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면 뭐. 저기 잘라져 있는 밥 위에 올려 먹으면 초밥. 그렇네요? 올려 먹을까? 근데 이거 먹고 싶은데 잘 못 뜯어요. 님들은 양념치킨 소스 좋아해요? 나는 그냥 후라이드 소금 찍는 게 제일 맛있는데. 민민이 고양이 사진 귀찮아요. 저는 간장치킨 별로. 너무 짜! 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맛. 아니면 뿌링클 소스. 처갓집 슈프림 치킨도 맛있는데. 마요네즈 섞은 맛. 오이시. 비비큐 치킨은 조각이 너무 적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두꺼비 형제님 안녕하세요. 옛날 통닭은 그 뻑뻑살 부분이 너무 싫어요. 맞아, 양이 적어. 근데 맛은 있긴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몇 명이죠?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우왕이가 부탁드릴게요. 150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 이거 진짜 잘 자랐단 말이야. 뭐가 왔습니다. 부회장님한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님들? 밀리오레? 밀리오레 뭐? 밀리오레 가셨나보네, 우리 부회장님께서. 아. 밀리오레? 밀리오레 뭐지? 그, 동대문 아니에요? 맞죠? 아니야, 비비큐 양 엄청 적어요. 조각 한, 네 조각 있나? 엄청 큰 걸로. 근데 요즘 그분은 방송 안 해요? 부회장님 안녕. 밀리오레 가셨어요? 밀리오레 동대문 맞죠? 왜 소스 섞여도 맛있어요? 쇼핑하러 가셨습니까? 오감이 안 해요.
보리 숟갈님 어서 오세요. 어? 뭐가 미안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이 밖에라고 핸드폰 때문에 풍선 쏘고 싶으셔도 못 쏘신다고 해놓고 거짓말쟁이 맨날 거짓말쟁이 아까도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고 진짜 거짓말쟁이 우리 부회장님 좋아하는 노래 후아요 후아요 세요 아, 사람 되기가 어렵, 사람 되긴 글른 것 같습니다. 아, 부회장님, 사람 되긴 글른 것 같습니다. 아, 사람 되기가 쉬운 게 아니네요. 진짜. 인생의 쓴맛을 봐도, 감사합니다. 쇼핑, 밀레오레 쇼핑? 고생의 대가가 따르는 법. 개고생하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나가셨네?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다 먹으려고 했는데? 나갔으면 뭐. 다행이다. 다행이다. 먹으려고 했는데. 민수님 안녕하세요. 운다. 이거 다 먹을 수 있긴 해요. 만약에 나는 부장님이 만약에 먹어 이렇게 시키면 근데 강제 안 하시니까 또 강제 안 하시니까 내가 또 양아치처럼 좀 근데 속 엄청 쓰려. 왜 구왕 미안? 꾸루루님 안녕하세요. 빨리 먹고 음식 먹을래. 아 근데 이거 싫어요. 오. 나 이건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어떨까요? 한방님은 한방님도 직구자야 은근. 근데 그럼 미션 줘도 돼 우리 한방님. 그럴
만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왕이는 패기 있는 여자랍니다. 근데 마늘 나중에 먹을 때는 밥하고 같이 먹던가, 우유, 이런 거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 염색이야? 이거 엑스카피인데, 그 물이 다 빠졌어요. 근데 주방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밖에 시끄러운 소리 나죠? 아닌가? 볶으면 안 되는데 그럼 먹을 의미가 없지. 머리 삭발하려면? 삭발하세요. 아, 나 삭발하라면? 냠냠냠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잘했죠? 삭발은 못해. 머리 식물 값 주시면 합니다. 머리 바로 심을 수 있는 값 주시면. 내가 만약 남자였나봐? 그럼 저는 진짜 돌려 깎기 했어요, 머리. 나이 한40 중반 각입니다. 갑파법 말고, 이런 컷 있잖아요. 소용돌이 컷. 간장으로 세수하라고 한다면요, 할 거예요. 간장 영정이에요? 욕쟁이 붕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자, 우왕이 1,000원이요. 비밀. 아, 톡투님 한개 감사합니다. 머리띠 안한게 잘래. 머리 안 감아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이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에 열면 안에 이렇게 초코 보여요? 대박이죠? 존나 맛있다. 그리고 수저 잠깐만, 수저 하나 필요한데 어떡하지? 수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님들. 뿌리마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근데 엄청 달아요. 이렇게 안에 크림, 반숙으로. 와. 크림치즈 맛도 있어요? 크림치즈는 없던데? 녹차 사려다가 초코가 맛있다고 해서. 녹차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마트 펜타포트에 간 적이요?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저번 주인가에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그 점순이 온 날. 그리고 보여요? 연유 추출했어요. 좀
눅눅해지긴 했어요. 왜냐면 아까 산 거라서. 그래도 맛있어. 연유크림 찍. 근데 별로 연유는 아니고 슈크림 맛 나요. 슈크림 맛. 근데 감사합니다.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거 여러 개를 조금씩 님들한테 맛보여줘야지. 녹으면 초코. 초코가 이렇게 까듯. 저 오늘 단거 땡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초코가 흘러나와요. 보여? 츄러스. 놀이동산 가면 그거잖아요. 츄러스 이거 없고 그냥 빈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삽질님, 뭔 소리 하나 했어? 당일입니다. 저는 전에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썩었어. 그리고 푸딩. 이거 진짜 맛있잖아. 레어치즈 맛. 난 당일날 그러던데. 이거 봐. 두부 같아. 아, 시큼해. 부다페스트님 왜요? 남의 사생활을 자꾸. 몸무게 몰라요. 맛있다. 님들 이건 대박입니다. 약간 크림치즈 맛. 레어치즈라고 되어 있는데 레알 행복. 근데 옷에 다 묻었어 또. 나는 옷이 그거예요. 하루용. 옷이 항상 하루용이야. 이것도 내일 드라이 바꿔야지. 그래서 꼭 중요한 날 입으려고 하면 옷이 없어요. 한 번에 막혀서. 양이 좀 적다. 이거 먹어볼까요? 이거 좀 녹았어. 아이고, 뭐야. 이거 좀 녹았어. 이게 요거트 치즈 맛일 거예요, 아마. 요거트 치즈 맛. 이게 요거트 치즈인가? 한 입에 먹어봐야지. 뭔 맛이지? 맛은 있는데 요거트 맛인가 이게? 그냥 크림 맛. 이게 다 크림이에요. 보여요? 안에는 약간 노란 크림이고 겉에는 생크림. 요거트 맛 아닌데 이거 이 저게 요거트 맛인가 보다. 전부 크림. 대박이죠? 와, 살살 녹아요. 나는 빵을 싫어해서 이거 진짜 나의 입맛에 딱이다.
애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먹고 남자친구 앞에서 자기야. 야, 눈 깜빡깜빡. 근데 안 질리고 진짜 맛있다. 그냥 입에서 녹아버리네요.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야. 뭔지 알겠죠? 뭔가 좀더 시원하게 먹으면 완전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바보 같다고? 채팅 안 쳐. 그냥 저 혼자 놀게요. 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에그타르트 맛 절대 아님. 아이스크림 맛.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그런가 봐요, 아버님. 진짜로. 저 아까 먹은 걸로도 배부를 수 있는데 이거 먹는 순간 다시 원상복귀 됐어. 진짜 따로야. 또 이거 먹으면 라면 땡겨. 느끼해서. 안녕하세요, 콩쭈키님. 님들 근데 채팅이 이렇게 150분 정도 있는데도 이렇게 적은데 겨울 되면은 사람들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에 쏙 들어가서 채팅도 안 치고 그냥 누워서 방볼거 아니야. 그럼 더 심하겠네요. 지우님 짱님, 빨리 먹으면 체해요. 왜 빨리 먹으라 그래? 제가 풀드파이터인 줄 아세요? 아까 먹인 음식 있는 건다 먹었어요. 요거 봐, 반숙. 대박이죠? 이거는 그걸로 페이스 페인팅. 근데 내가 느리게 먹는 걸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반숙 진짜 맛있어요. 디저트는 빨리 먹는 거 아니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먹어볼까? 큐라스 반숙에 찍어서. 와! 여기에 이렇게 찍어서.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와방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진짜 와방. 꼭 먹어보세요. 다음번에 녹차로 사올게요. 아니면 크림치즈도 있으면 크림치즈도 사오고. 두개 만원이라고 하는데 초코는 만원에 포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초코는 하나에 8,000원. 그래서 초코 샀어. 왠지 비싼 게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 너무 김치녀스러운 발언인가요? 이거 반숙 거, 반숙 건데, 반숙 거. 이거는 블루베리 치즈라는데 이렇게 블루베리 짜가지고 먹는 건가 봐. 우리 대닝님하고 초원님하고 등등님들 맨날 와줘서 감사해요. 재밌게 할수 없는 방송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미션 같은 거 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한방님께서 돌아오셔서. 이거 뭐 블루베리 시럽인가 봐요. 그냥 블루베리 그 소스인데 밑에 있는 게 시크한, 저거는 아까 크림치즈의 시큼한 맛이 났다면 이거는 아니야. 츄로스는 스페니쉬 츄로스 카페 츄로원 51이라고 써있는지? 님들, 내가 만약에 깜빵 갔다 오면 두부 말고 푸딩 주세요. 근데 두부를 먹는 이유가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미니초님 잠만, 이거 하나만 먹고. 아, 어느 순간 같이 맛을 음미하려고 해? 완전 녹아. 눈팅이 제맛이라고요? 나랑 대화를 해야지. 너무해. 기강 뱃속 아기? 옛날에 우리 부회장님 닉네임은 우왕 뱃속 탐방이었는데. 이거 봐, 보여? 늘어나는 거 크림? 오, 쫀쫀. 이 쫀쫀한 크림. 쫀쫀. 이게 크림도 아니고 빵도 아닌 덜 익은 밀가루 같은 그런 질감인데, 덜 익은 맛은 안 나는. 내 뱃속을 탐방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이거 먹어달라고요? 이거는 과연 무슨 맛일지? 이거는 약간 겉에 크림을 태웠어. 겉에 크림이 타 있어요. 이렇게 꺼멓게 탔어. 왜 그래? 이렇게 태웠어. 응? 응? 뭐야? 이거 뭐예요? 위에 있는 거? 크림이 아닌데? 아, 머랭. 아, 마시멜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귀여워. 얘는 여기다 잠시. 슈가 파우더 아니야. 머랭 태운 거예요. 이거 그냥 같이 먹는 건가, 이렇게?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다. 머랭이 맛이 이상해. 머랭 왜 놓은 거야? 맛없진 않은데, 이거 추천해줘서 샀는데, 우유 하나 더 먹어야지. 우유가 아니라. 더 맛있어 보이는 거 많았는데. 우왕아, 블랙 팥빵 언제 시켰냐? 어제 시켰는데 다시 할 거거든요. 우리 은근 맛있어님 다시 해드릴까요?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다시 또 블랙 당하지 말고. 아무 말안 하고 있으면은. 응?
여기다 찍어서 변태 같아 뭔가 나. 근데 여기다 찍는데 변태 같지? 이렇게 찍어서. 나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이 안에 진짜 흘러요 이렇게 이렇게. 와, 우왕이 오늘 기분 좋아. 저는 원래 그 여자들의 중요한 날에 기분이 좋답니다. 그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분 방송도 안 하세요? 그분 벌써 하루 방송했는데 벌써 팬클럽이 나랑 뺨치던데. 애청자는 나보다 많고. 이번에는 뭐 드셨대요? 저번에 치킨 피자 먹 드시던데. 하루 만에 15일 진짜 대박이다. 여기 님들아. 한 시간이던데, 한 시간? 된다. 나 이렇게, 나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다. 진짜 행복해요. 이 안에가 진짜 맛있어. 8,000원에 값어치를 하는 것 같네요. 이거 봐요, 완전. 그렇다고 엄청 달아가지고 막 초콜릿 같지도 않아. 온전이요? 할지는 아는데 잘 못돼요. 막할 거예요, 아마 하면. 차 사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나는 금방 죽을 것 같아. 나가사키 카스텔이라는 뭐예요? 님들 향한 사랑. 이것도 먹어야지. 아, 난 나가사키 짬뽕. 그거 맛있는데. 아, 나가사키가 카스테라로 유명해요? 나가사키가 일본 아니에요? 나 일본 갔을 때그 우유, 아, 리얼 치즈 케이크? 그거 어떤 아저씨 그려져 있는 그림 그거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 다이어트가 뭔가요? 그 우유가 아니라 치즈, 리얼 치즈인데 노란 색깔 케이크 요만한 건데 반숙으로도 익힐 수 있고 완숙으로도 익힐 수 있는 건데 그때 완숙 떨어져서 반숙 샀었는데 숙소 와가지고 먹었는데 완전 살살 녹던데. 그리고 저 일본 혼자 갔을 때는 맨날 혼자 술 먹으러 다녔어요. 맨날 그 이자카야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술 먹고 일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맞아, 파블로. 맞아, 그거야. 순대 먹고 왔어요? 난 순대, 근데 순대는 별로 간만 좋아요. 일본 오사카랑 교토 갔어요. 일본어 잘했는데 내가 쓰는 건 못하고 대화는 됐었거든요. 일본 남자친구 사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찼어. 걔가 저 보러 한국까지 막 와고 그랬는데 싫었어. 가명철도님 어서오세요. 교토의 정서 모르겠어요. 근데 교토 좋더라고요. 시골스럽고.
근데 요즘 일본어를 까먹었어. 왜 찾냐고요? 너무 안 맞아. 너무 돈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하고요. 제가 사주는 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약간 지저분하고,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고, 너무 왜? 아! 오! 이러고. 더치페이 심하더라고요. 100원까지. 정말 심했어. 그리고 헤어스타일과 십자가 모양 귀걸이 한쪽에 달랑달랑. 그리고 그 친구가 흡연을 해서 겨울 잠바엔 담뱃방 구멍이 뽕. 아, 뭐 사귄 건 아니고 제가 일본 여행 갔었을 때 친구랑 갔었을 때그 친구가 저한테 반한 거예요, 진짜로. 길거리에서. 그래서 가게에서 놀다가 다음날 귀국을 해야 돼가지고 내가 장난으로 새벽 3시였는데 새벽 7시에 귀국을 해야 됐어요. 근데 새벽 3시에 내가 이제 가야 돼. 너나 보고 싶으면 거기 뭐야? 도쿄역으로 와 이랬나? 도쿄역인가? 거기로 와 이랬는데 거기도 엄청 크잖아요.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아침에 늦어가지고 한 8시인가? 8시 넘어서 친구랑 부랴부랴 갔어요. 역을. 근데 역 앞에 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서 잠도 안 자고. 그래서 그때 나 감동을 먹었죠, 솔직히.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걔가 날 보러 한국에 꼭올 것이다 하면서 한 반년 가까이 주고받다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그 일본에서 보던 분위기랑 너무 다르고 그냥 뭔가 그랬어요. 잘 지내니, 타케시? 그애 이름은 우지 타케시였어요. 우지 타케시. 슬프다고? 지더라, 안녕? 책상에 놓고 해보라고요? 우지타케시. 내가 우지타케시한테 매운 오뎅도 막 먹였어요. 근데 매운 오뎅 먹는데 그거 진짜 별로 안 매운 건데 하나 먹고 카라이 카라이 막 이래요. 그런 것도 좀 보고. 한국인과 입맛이 안 맞으니까 힘들지 않을까. 나는 매운 걸 매우 좋아하는데. 그리고 김치랑 동치미를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 오이씨, 오이씨, 담아. 김치 먹으면서. 관찰하듯이 본게 아니라 그냥 보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냥. 반숙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나 근데 이 안에만 파먹고 있네, 계속. 하룻밤 보는 그런 거 절대 안 보냈어요. 제가 그 친구 그 숙박업소 안내해주고 그러고 저는 찜질방 가서 잤어요. 서울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그 쌈짓길인가? 거기 가가지고 찜닭 사주고 그리고 또뭐 사줬지? 한국 왔으니까. 근데 한국 왔는데 그 매대에서 양말 있죠? 강남 스타일 싸이 에 이러고 있는 양말 막 사가더라고. 저딴 질문을. 니가 감히 건빵이 지도라님이 안 해요? 니가 언제 찾아? 이거 봐. 나는 좀 철벽이 심한 것 같아.
맛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우리만의 이야기를 합시다. 뿅, 궁금하면 생방 보러 오세요, 유튜브 친구들.